약속 하나 먼저 하자. 네. 처 울기 없기. 알았지? 네. 그냥 삼촌 하자. 내가 삼촌. 네. 너희 아빠 나이 정도는 됐지? 네. 삼촌이 50이니까 너네 아버지보다 더 먹었지, 2살 정도? 아, 네. 궁금하고 한참 호기심 나고 궁금한 나이, 너보다 한 살 더 먹은 나의 조카가 있어. 이 너를 보는데 내 조카를 보는 것 같아. 궁금한 게 뭐야? 약속 지켜 울지 않기로. 네. 제일 궁금한 거. 제일 궁금한 거요? 지금 하이라이트만 딱 말씀드릴까요? 일단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너에 관한 거 뭐? 제가 솔직히 지금 제 상황도 그런데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 학창 시절을 좀 친구들하고 배신도 있었고 진짜 잘 되다가 뭐 하나가 막 싸우고 틀어지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이게 딱딱 이렇게 시기가 딱 맞춰서 떨어지니까 제가 뭐 이상한 거 같고 그러니까 솔직히 제 성격도 별난 건 맞긴 한데 약간 그런 제 과거부터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성격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엄마나 부모님한테 오늘 용군TV 의뢰해서 이 상담하러 온다는 거 네. 누구한테 말씀드렸니? 아니요. 왜? 어... 아마 얘기했으면 가지 말라고 굉장히 반대를 했을 거거든. 네. 왜 그럴 것 같아? 상당히 오늘 힘든 점이야. 너를 봐주는 게 이제 22, 23살밖에 안 된 너한테 내가 늦게 해주는 대로 내가 이걸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게 첫 번째로 내 스스로 혼란이 오고 두 번째로 네가 오늘 너 혼자 와서는 안 될 곳으로 왔다는 거 아직까지는 네가 22, 23살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성인이 됐지만 넌 아직 어린 거거든. 아직도 부모님의 그늘이 필요하고 부모님들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거든. 근데 그런 곳에 그런 네가 운명이나 네의 삶이나 네 미래가 궁금해서 하긴 했지만 그건 네 부모가 같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같이 와도 솔직히 부모님들이 첫 번째로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 네. 받아봤니? 아빠의 사랑 부성이라고 하고 엄마의 사랑 모성이라고 하지. 너한테 그냥 허심탄회하게 내가 묻는 거야. 네가 네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그런 사랑을 받아봤냐고. 아니요. 왜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오히려 그렇게 따졌으면 제가 생각해봤을 때 외할머니가 네, 더 많이 해줬으면 했지 부모님은 솔직히 저는 경제적인 거? 그런 거 그런 것만 들고 솔직히 정신적인 사랑은 외할머니가 많이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부모님 아빠가 동네 아저씨 같지 않니? 삼촌 같지 않아? 아빠 같아? 솔직히 아니요. 세상에는 음과 양이라는 게 있지. 네. 남과 여가 있고
거기에 우주라는 곳에 전체적으로 우주라는 공간 속에 지구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지구 속에 만물의 영장이라 떠드는 사람인 우리네들이 있는 거고 물이 있고 바람이 있고 하늘이 있고 뭐 나무가 있고 뭐 다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야. 석정이란 나도 너도 어떻게 보면 서로들 융화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하고 융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인생살이라는 건데 너한테 내가 인생살이를 논하기는 그래. 그치? 네가 이해를 못할 거니까. 그럼 미주 알고자는 내가 세세히 너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세세히 파고들다 보면은 파고들어서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가 너한테 충격이 되는 말이 있을 것이고 네가 놀랄 말도 있을 것이고 글쎄 이달에 내가 조금 운세가 사나워. 제가?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안 좋아. 아무리 신을 섬긴 나도 내 운세가 좋을 땐 나한테 좋은 일이 많은 일이 있어. 네. 물론 신령님들이 도움도 있지만 근데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한테 가시로 될 수가 있고 너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네. 내가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너한테 약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참 조심스럽고 너희 엄마 아빠도 남과 여로 만났어. 만나서 사랑을 해서 두 사람이 합쳐져서 너라는 존재를 낳았어. 그치? 근데 너는 내가 부모한테 사랑을 받아 봤냐 물으니까 넌 단호하게 없다고 하거든. 근데 그게 틀리다고 하기도 그렇고 맞다고 하기도 그래. 엄마가 매일매일 사랑해 안 해주면 사랑 안 하는 걸까? 아버지가 큰딸인 너를 보고 사랑해 우리 큰딸 내 딸 뭐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안 하고 아버지가 안아주고 뭐 이러지 않으면 아빠가 사랑 안 하는 걸까? 네가 어디 가서 다치고 아프다 보면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굴까? 외할머니? 그럼 왜 그래 순번으로 따졌을 때 외할머니가 제일 먼저 뛰어온다고 치자 네가 다쳐서 병원에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누구야? 네 동생? 그럼 할머니랑 동생이 오면은 병원에서 치료비나 이런 거 해결은 누가 돼? 그럼 3번은 엄마 아빠가 뛰어오겠네? 그치? 그러면은 그게 부모의 도리를 하러 오는 걸까? 아니면 자기 딸이 다치고 아파서 병원에 있다니까 오는 걸까? 그냥 병원비 내려오는 걸까? 그럼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네. 궁합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 네. 궁합. 궁합이 뭐야? 서로 간에 맞는 합. 그렇지. 궁합이라는 건 간단해.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면 그게 궁합이야. 그러니까 너도 누군가 언젠가 너도 만날 거야. 남자를. 그치? 근데 너는 굉장히 마음만큼은 넌 굉장히 여자야. 근데 성격이나 이런 네 행동으로 가면 굉장히 넌 남자야. 알겠니? 네. 그럼 너한테 궁합적으로 만약에 남자가 온다면 어떤 남자가 와야 궁합이 맞을까? 아... 남자이면서도 좀 여성스러운 남자, 딱 부드러운 남자 있지. 네. 많이 챙겨주고 막 너 밥 먹으든 너랑 같이 식당에 가면은 네 수저 그냥 테이블에 놓기 전에 네프킨 먼저 한 장 깔고 거기에다 수저 이렇게 놔주고 응? 생선 같은 게 나오고 뭐 반찬이 있으면 집에 먼저 넣기 전에 반찬 같은 건 너가 너한테 먼저 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뜻한 남자들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게 너한테는 최고의 남자야. 왜? 너는 마음은 굉장히 여자지만 너를 여자로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거든. 집에서도 그렇고 네 주변에도 그렇고 그게 궁합인 거야. 그렇게 채워지지 마.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근데 반면에 남자의 입장에서 여성성을 좀 가지고 있는 애들은 막 성격도 좀 소심할 거고 막 그런 게 많아. 근데 너는 대범하게 팍팍 되건 안 되건 질러보는 게 너거든. 그러니까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너를 만나면은 지가 해야 될 거를 네가 하니까 어떻게 보면 너를 통해서 그런 대리 만족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왜 이 궁합이라는 걸 내가 먼저 얘기를 꺼냈냐면은 어린 너한테 내가 너를 이해시키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너희 부모님도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너를 얻었지만 그
그 궁합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고 맞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반면에 이렇게 보자. 너도 너희 부모의 자식이야. 두 사람의 사랑의 결정체고. 네. 네 동생. 네 동생은 또 틀려. 네 동생은 아빠도 이뻐하고 엄마도 이뻐해. 니하고 좀 틀린 거 니가 알잖아. 네. 대하는 것도 틀린 거 알잖아. 네. 왜 그럴까? 지구들의 사랑의 결정체잖아. 너나 니 동생이나. 근데 왜 동생한테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안아도 주고 용돈도 좀 잘 챙겨주고 이뻐도 해주면서 너는 왜 그럴까? 너도 사람이니까 그런 거 느끼잖아. 네. 생각도 해봤잖아. 그래도 그러면 결론은 동생이 니보다 이쁘니까? 동생이 말 잘 들으니까? 동생이 너보다 공부 잘하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돼.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는데 요 얘기 할 거니까 쳐올지 말고 상처받지 마라. 네. 네가 궁금해서 왔으니까 내가 조금 돌려서 부드럽게는 얘기한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엄마 아빠도 사랑의 결정체인 너희 둘이 있어. 너, 네 동생도 있고. 너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어... 둘 다 별로야? 네. 그 중에서 별로 중에서 누가 더 나? 당연히 어머니가. 그래? 네. 이건 뭐겠어. 너를 생기게 만들어준 거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 네가 나온 거거든. 네.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자식은 말이다. 너희 아빠, 엄마 밑에 네가 첫 번째야, 그치? 어떠한 자식은 그 자식이 이 세상에 나오면서 부부의 금수를 더 좋게 하는 부부들이 있어. 자식이 있어. 근데 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너희 엄마 아빠가 너를 낳고 사이가 굉장히 좀 멀어졌어. 거의 끝나는 단계까지 왔다가 너희 동생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동생이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 부모 자식은 하늘에서 인연을 줬다 해서 천륜이란 말도 써. 네. 응? 아빠, 엄마, 그리고 너. 셋이 뭔가 안 맞는 거지. 이게 천륜에 아무리 인연을 하늘에서 인연을 줬어도 어떤 자식은 어떤 너 친구들 중에 아빠하고 정말 친한 애들 있잖아. 아빠하고 애인같이 막 팔짱 끼고 다니고 아빠랑 뭐 니네 나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뭐 호프집 가서 아빠랑 뭐 맥주도 한잔 먹었네 막 아빠하고 막 애인같이 친구같이 막 지내는 애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빠가 너처럼 남같이 느껴지는 존재들도 있고 다 똑같지 않잖아. 그게 그 차이인 거야. 아빠, 엄마, 너. 이게 3위가 3명이 같이 합의, 우리가 합의된다, 통한다. 이게 좀 삐걱거리면 안 맞는 거지. 근데 네 동생은 이게 좀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고 안 맞고의 차이가 뭐가 나타나냐면은 사랑한다는 표현도, 이쁘다는 표현도 너한테는 굉장히 인색해. 엄마, 아버지가. 다들 너를 갖다가 그 옛날에 삼촌 클 때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삼촌도 그런 생각을 한때 네 나이 때 너보다 더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도 분명히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을 거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 유독 아버지한테 혼도 많이 나고 매도 많이 맞고 나도 자식인데 이 삼촌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어 막내가 나하고 4살 터울인데 그놈 과자만 좀 뺏어 먹잖아. 과자를 사줘도 나는 안 사주고 내 동생만 사줘. 그래서 그 과자를 동생 걸 먹잖아. 그럼 동생 놈이 아직 못 대쳐먹었어. 애기 때도 막 울어. 그럼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때렸거든. 그리고 형님은 또 항상 형하고 내하고는 나이 차이가 두 살이야. 아. 형님은 옷 같은 거 사줘도 항상 새 거, 항상 좋은 거. 나는 형이 입던 거 다 물려입고 내복 옛날에 기은다 해. 옷 양말 둥그러지면 거기 하나 대서 기우고 무릎 바지 뚫어지면 그거 기우고 막 그런 기운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오랜만에 그 표현 쓴다 나도. 그런 걸 형한테는 많이 물려있고 그래서 그리고 누님들도 하고 나이 차이가 한 7년 10년 이렇게 누님들하고는 차이가 나다 보니까 누님들도 사회생활 하면서 돈 벌어서 막내한테 아주 좋은 장난감 사주고
형님한테는 옷 같은 거 사주고 나한테는 아니야. 엄마 아빠 사람 그 엄마 아빠도 그렇고. 난 그래서 다리에서 난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난 생각을 했거든. 그렇게 이제 성인이 됐어. 또 성인이 돼서 또 삼촌이 또 이렇게 신을 모시는 이제 무당의 삶을 살다가 보면서 그 전에 깨닫긴 했지만 아 맞고 안 맞고가 있구나. 하늘에서 부모 자식이 인연을 줘서 천륜이라는 끈으로 딱 이어줬지만 여기에도 맞고 안 맞고가 있구나. 맞는 자식은 정말 그 자식하고 부모님은 사이가 좋은데 안 맞는 때는 그냥 멀어지는구나. 이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네가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지금 이제 성인까지 왔긴 했지만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너 친구 몇 명 있어 지금? 하나나 있냐 너? 하나나 있어? 네 고민 얘기해주고 너랑 이렇게 저렇게 하다못해 여기서 강릉 경포대라도 주말에 갔다 올 친구 있냐고. 이 얘기 왜 묻는 줄 아니? 왜요? 너 없으니까. 없잖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럼 왜 없냔 말이야. 너같이 밝고 잘 웃고 쾌활하고 남자같이 이런 네가 어떻게 보면 성격도 좋은데 왜 없냐는 거야. 이유는 하나. 너는 이렇게 아까도 잠깐 학창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싸움도 친구들하고 다툼도 하고 잘 지내다가도 배신 같은 것도 당하고 너 나름대로는 배신이지만 네 친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안 느낄 거란 말이지. 이해가 아니? 네. 너는 분명히 억울해. 너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순전히 너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야. 친구들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철저하게 너가 지금 나한테 어떤 경로를 얘기를 경우를 얘기를 안 했지만 너는 그냥 예를 들어서 A라는 애한테 뭔 얘기를 들었어. 근데 B라는 애한테 A가 조금 너한테 이런 거 좀 안 좋은가 봐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서로 고쳐서 서로 잘 지내자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일러 받친 꼴밖에 안 되고 요즘 말로 뒤에서 뒷담화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 네가 네 스스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 거야. 근데 그거는 네가 타고난 게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게 결국은 화가 된다는 거. 그 사람들한테는 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너희 부모님이 너를 뭐 네가 그렇게 잘난 거 없잖아 지금. 근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딸이 연예인들 쟤네들보다 뭐 AOA 뭐 그런 애들보다도 내 딸이 더 이뻐. 근데 절대로 네가 이쁘진 않잖아. 응? 근데 제일 이뻐 막 이러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은 애들은 어느 단체 어느 시간 어느 곳에 가도 당당함이 있어. 그건 너희 부모님들한테 내가 부모님들을 내가 꾸짖어야 될 부분인데 근데 네 스스로 사랑받을 일을 안 했어. 또 반면에 부모니까 자식을 당연히 사랑해야 될 거야. 근데 네 스스로 동생이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네가 동생 나이 때 동생이 지금 하는 거하고 가만 봐봐. 네가 부모라면 누굴 더 이뻐하고 사랑하겠는가. 그치? 네. 너는 공부라는 거 너는 우수라는 거를 받아봤니? 그건 뭐야? 애기 때 초등학생 때 부모가 부모의 낙은 뭐겠어? 내 딸 자식이 내 아들 자식이 공부 잘해서 우도 필요 없이 수수수수 이것만 받아오면 좋잖아. 너 그거하고 부모한테 그 행복 기대감 그런 거 안 줬잖아. 그거는 청소년, 중등과정, 고등과정 고치면서도 그거 안 줬잖아. 그리고 남들 다 가는 전문대 왜 그것도 안 갔어, 시키야. 가면 뭐해. 갔다가 왜 그까지 길지도 않은 거 왜 마무리도 못 지고 그걸 거기를 다니면서도 잘못 간 거 같아. 이걸 할 걸, 저걸 할 걸.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많이 했지? 네. 제일 오래 한 게 며칠이냐? 이거 원래 몇 달이니? 네. 6개월이니? 3개월이니? 이러고 물어야 되거든? 네. 며칠이냐고 삼촌이 얘기하잖아. 이거야. 너는 지금까지 열심히 너 나름대로는 살아온다고 살아왔어. 네. 잘 살았건 못 살았건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근데 이 오늘은 너를 훈계하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한테 네가 틀린 걸 내가 찝어줄게. 너희 부모님들도 너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네 스스로가 귀전으로 듣지 않아서 무관심이라고 너는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고 넌 네 스스로 좀 어딘가 모르게 좀 의지력 좀 키웠으면 좋겠어. 의지가 너무 약해. 그리고 남의 탓하지 마라. 네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를 해. 네. 편의점 사장님이 예를 들어 시간당 6,000원을 준다고 그랬어. 근데 5,800원을 줘. 그럼 그 사람이 어긴 거야.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이. 노동력 착취야. 근데 꼭 시간대에도 보면 좋은 손님도 있고 반말하는 손님도 있고 술 먹고 들어온 손님도 있고 싸가지없게 너보다 더 어린 애가 막 욕도 하는 애들도 있고 막 별의별 애들도 있어. 그러면 많은 그 편의점이라는 데가 뭐야. 모든 사람들 연령대의 사람들이 가서 껌부터 해가지고 음료 커피까지 파는 게 편의점이잖아. 너한테만 잘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로 올 수가 있어. 그렇잖아. 그중에는 싫어하고 욕하고 막 그런 사람, 술 먹은 사람 막 응? 별의별 사람이 오잖아. 넌 그 편의점이란 공간이 그런 곳이라는 걸 알면서 들어가. 근데 네 스스로 인정을 안 해. 저도 어떤 아저씨가 술 먹고 와서 반말 칙칙하고 욕하고 어린애들이 뭐 담배 사러 오고 뭐 어쩌고. 근데 너는 네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한단 말이야. 다 남들 탓. 알겠어? 네. 넌 이제까지 삶이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다 남들 다 그것이 가장 그러기 때문에 나 여기서 일 못해. 다른 거 해야 돼. 미용 같은 거 배워볼래. 미용 같은 거 배워보러 갔더니 학원에도 가보고 미용실도 가봤는데 뭐 이렇게 깎고 막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맨 머리카락만 쓸고 닦으라고 그래. 그래서 그 쓸고 닦고 나면 좀 가르쳐줄까 했더니 이제 또 파마 샴푸만 하라고 또 시켜. 그러니까 너는 모든 게 과정이 있잖아. 밥 해봤어? 아 삼촌이 알려줄게. 쌀을 씻어. 물을 잡고 밥솥에 놓고 뽑아놓으면 시간이 되면은 이제 김이 나겠지. 김이 나는 게 이제 멈추다 보면 이제 뜸이라는 게 들어. 모든 게 과정이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밥을 열었을 때 찰진 밥이 되는 거지. 김도 나기 전에 뚜껑 열어봐. 밥이 설거든. 그러니까 너는 꿈을 어려서 갖고 있는 건 네 나이에 꿈을 갖는 건 당연하지. 근데 그 꿈을 찾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거를 너는 과정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알겠니? 아, 네. 그게 첫 번째, 그게 두 번째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의 지원이 없어. 이 지원이 없는 이유는 네가 너무도 많은 걸, 너무도 많은 일도 해봤고 꿈 많은 소녀라는 말이 있지. 그 꿈은 꿈이 많다는 거는 어딘가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 꿈일 수도 그 꿈의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네.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 그 꿈을 얼만큼 크게 이룰까도 꿈 많은 거거든. 근데 너는 정말 꿈이 많아. 100개 1000개도 될 거야. 응? 남들은 대부분은 뭐 정말 안 되는 애들은 바보 같은 애들은 시집 좋은 데 가서 백마탄 왕자한테 가서 잘 사는 데 가서 떵떵거리고 살 거야. 그런 애들도 있지만 너는 대도 않는 피아노도 뭐 피아노 바이올리니스트도 돼보겠다 피아니스트도 돼보겠다 뭐 화학자도 돼보겠다 뭐 의사도 돼보겠다 너무 많아. 많은 건 좋은데 한 가지를 가지고 꾸준히 가는 게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신뢰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원이 없는 거지. 쟤 저러다가 쟤는 또 저가 한 미칠 하다가 말 건데 뭐 알겠니? 이게 너한테 지금 내가 해줄 얘기고 이제 나머지 얘기는 네가 그럼 왜 네가 왜 네 친구들하고 왜 어떻게 보면 유별나고 왜 4차원적인지 요 이유의 얘기를 내가 니네 부모를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너한테 해줄 얘기는 여기까지야. 지금도 봐. 지금 백수지? 네. 또 일하면 뭐 할 거야? 어느 일이 저하고 맞을까요? 묻지 마. 그것도 물어보려고 하셨는데 묻지 마로. 맞는다고 거기 일하면 뭐해? 3일 가서 하면은 오래 할 텐데. 3일 하면 그게 맞는 거 아니잖아. 그럼 너 뭐라 그럴 거야? 그 무당새끼 응? 가서 그게 맞는다고 해서 갔더니 3일 뵙기 안만 봐도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고. 넌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 석정이라는 삼촌이 있어. 네. 그럼 너 이름도 내기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만순이 하자. 만순.
만순이가 앞에 있어. 그러면은 삼촌은 무당으로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무당으로 가면 되는 거야. 네. 이제까지 그려왔고 앞으로 그러면 되는 거야. 네. 그럼 너 만순이 너는 하나의 원을 그려놓고 크게도 그리지 마라. 예를 들어서 너는 그 선량함이나 그런 게 있어. 선량함, 남들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런 거 있어. 그럼 직업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간호원이라든가, 그런 간호원도 되게 힘들잖아. 간호조무사라든가 그런 공부도 좀. 그러니까 네가 어딘가 하나에게 정해놓고 이거를 갖다 내가 꼭 배워서 이 길로 하겠다가 아니라, 그거 너무 커. 나 이거 3개월만 무조건 할 거야. 알겠어? 이거 배워서 내가 이걸로 할 게가 아니라, 나 무조건 3개월 내가 견딘다. 내가 무조건 3개월은 해본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제까지 다른 거는 못했지만 3개월 내가 해본다. 이 마음 먹고 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뭐가 되겠다, 뭘 해보겠다, 그건 나중에 문제라는 거지. 알겠어? 간단해. 첫 번째, 부모하고 사랑이 엉텄던 거는 안 맞아서 그런다는 거. 그걸 갖다가 엄마 아빠한테도, 봐, 너 반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저요? 다 잘 먹지 거의. 네. 근데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 가지볶음? 그지? 네. 그럼 봐봐, 그냥. 근데 가지볶음을 삼촌은 또 되게 좋아하거든? 왜냐면 나물 종류를 나는 좋아하고 그래. 응? 그러면 너가 싫어하는 거 내가 잘 먹으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 그치? 네.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그치? 네. 엄마 아빠도 어떻게 보면 너를 이 세상에 두 분이 계시니까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야. 네. 그 존재하게끔 해준 것만 해도 너는 부모한테 감사를 해야 돼. 고마워해야 되고. 그분들이 사랑을 너한테 안 줬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너가 엄마 아빠한테 대래 어려서부터 네가 살아 커오면서 지금 22살 먹을 때까지 엄마 아빠한테 네가 기대를 했던 걸 하나도 네가 안 들어줬다는 거지. 네. 공부로서, 성적으로서, 뭐 이제는 20대에 이제 성인이 되면서 자격증 같은 걸로도 뭐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네. 그치? 그건 어떻게 보면 기브 앤 테이크잖아. 서로 엄마도 아빠, 엄마도 너도, 부모님도 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퉁친 거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라고. 이제부터 네가 삼촌이 얘기했듯이 자격증에서 하겠다, 이 일 하겠다, 저 일이 하겠다 이러지 말고, 편의점 알바가 됐건 커피숍 알바가 됐건, 응? 그 어떠한 일이 됐건 3개월 해보라고. 너는 그 3개월만 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너는 바로, 이제까지 네가 신뢰라는 걸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 네가 내 딸도 이렇게 진득하게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런 신뢰를 네 부모가 갖게 될 거야. 알겠니? 네. 학교는 다니면서 돈 비싼 등록금 그런 거 내놨더니 새끼야 어머니거리만 하고 있고, 간 날이 많아 안 간 날이 많아. 너가 그랬단 말이야, 성인이 돼서도. 알겠니? 그래 놓고. 그리고 외할머니가 너를 제일 이뻐하고 사랑한다는 거는, 몸, 너는 니를 낳은 건 니 엄마지만 넌 어떻게 보면 가슴으로 니네 외할머니가 너를 낳으셨거든. 맞아요. 그리고 이 가슴으로 낳았다는 것은 네가 나올, 네가 태어날 시기에 너희 집안에 굉장히 큰 바람 같은 게,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 시기에 네가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삼촌이 가끔 하는 얘기가, 애상문이라는 말이 있어. 상문은 초상이라는 얘기야. 근데 애기 때, 아기 때 애상문, 그런 상문이 들어와서 네가 좀 많이 네가 낮과 밤이 바뀌어서 막 애기들이 밤에, 낮에는 실컷 자고 밤에만 쳐울고. 아마 그 집안에 엄마 쪽이 됐거나, 특히 엄마 쪽이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안 좋은 기운이 아마 너 낳았을 때 그런 게 작용이 됐을 거야. 그걸 외할머니는 아시기 때문에 너를 애기 때부터 지금까지 할머니가 부모님들보다 더 사랑해 주는 게, 너를 낳은 건 너의 엄마지.